저는 내가 이제 4천 정도 한 몇 달 동안 한 1억 6천 정도로 벌죠. 매출만. 아니 잠깐만요. 예. 월이 월 4천인데 예. 그 네 달 동안 1억 6천을 벌고 예. 나머지 8개월은 조금 덜하죠. 조금 덜해도. 그 외 시간에 또 다른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선생님, 뜨개질로만요? 네. 우리 엄마 뜨개질 엄청 잘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면 잘만 이렇게 하면 돈이 될 수 있어요? 그 뜨개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이쁘게 만들어서 외출용이 되고 저 가방 같은 게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아, 상품성이 돼야 된다.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4개월 동안은 뜨개질로 그렇게 큰 수익을 거두시는데 네. 8개월 동안 뭔가 수익 보조를 맞추려면 다른 어떤 사업선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저 뭐야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개업하면 성수기에는 시라우컵 커피를 계속 팔 수가 있고 예. 비수기에도 커피나 음료는 계속 팔 수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진입 이제 진열 이제 상품 진열에 있어서 예. 카페 같은 데 해놓으면 좀 더 고급스러워 보니까 또 판매도 잘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야, 아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이제 입고 나오신 저 조끼에 계속 가는데 설마 직접? 예,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뜨신 거예요? 예. 어머머머. 들고 나오신 가방도요? 예. 직접 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입고 다닐 수도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있는 네, 생활 속에 예. 쓸 수 있는 거네요. 예. 와 실용적이네요. 예. 직업의 귀천도 없고요. 남자일 여자일 따로 있다고 하지 않지만 네. 이 뜨개질로 이만한 자산가가 됐다는 거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 성공 스토리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 먼저 네. 우리 정문화 선생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문화 선생님 그 여기 있는 이 모든 게 다 선생님이 손으로 뜬 겁니까? 예, 예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아니 이런 가방을 어떻게 손으로 뜨? 아 이건 저 가죽이 뚫려져 있는데 짧은 뜨개로 떠가지고 예.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한 거고.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으니까. 가방도 예. 그렇고. 예. 예. 이런 인형 이런 인형도 떠요? 예, 인형도 뜨고 모든 사진이나 도안 뭐 가지고 오면 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손 뜨개질한 것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에요? 제가 만든 것 중에는 저 네, 요 실반지가 계속 지금 시트입니다. 실반지가요? 아 그리고 지금 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 같으세요? 한복. 그 어르신들 한복 위에다가 이렇게 저 입는 예 가디건이라 그러죠. 너무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손으로 다 쓰신 뜨개질 예, 한복. 아니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만 구입하려면 얼마씩이나요? 이건 실가격에. 배 이상은 받아야 돼. 한 40만 원 정도. 명품이 명품. 네.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도 보면 가방부터 네.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손으로 뜨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네. 선생님 이 제품들 보시고 나서 딱 영감이 오세요? 성공 비법에 대해서? 아 그럼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실로 이런...